가족이었는데 이사 간다고 집이야. 가정용 고주파 기계입니다. 아이세럼입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터 R크림이라는 부터 바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데이케어가 끝났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가? 청양고추 도마도 햇볕에 이 나무가 키가 커서 이제 방에서 보여요. 이 집에 이사 온 지 6년 됐는데 그때는 요 애기가 키가 안 커서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제 이렇게 문 딱 열면 눈에 보이는 거리 너무 예쁘죠? 새소리 봐. 오늘 하늘이 엄청 좋다. 누가 이사 가네? 이사 간다 그 집이야. 꼬리 봐. 경기하고 있어요. 벽이었는데 담쟁이들도 관리 잘했죠. 그린이 많이 올라왔네요. 꽃 폈어요. 제가 화훼 단지에서 샀었는데 노랑 장미과예요. 제페니스 로즈라고도 하고 예쁘죠? 아침에 커피랑 쿠키 먹고 싶어가지고 빨리 일어났어요. 제니 쿠키라고 진짜 맛있어요. 읽어야 되는 대본, 방법, 영화도. 맛있다. 산후 조리원 때문에 살을 찌우고 있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몸이 무거워. 그래서 일어날 때 막 배가 무거워. 오늘 아침에 스케줄이 있어서 셀프 관리를 합니다. 뉴아라고 하는 고주파 기계예요. 제가 스케줄이 있는 날 아침이나 자기 전에 저녁에 얼굴에 돌려주면 끝났어요. 4분이 끝나면 이렇게 알림이 오거든요. 어때요? 얼굴이 좀 리프팅이 된 것 같네요. 손이 좀 까칠해졌네. 가볍게만 둘러줍니다. 얼굴에 바르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아이세럼 꼭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랑콤의 제니피크 라인을 쓰고 있어요. 제가 쓰는 아이세럼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차갑게 넣었다가 뺐거든요. 시원해. 얘는 다른 애랑 다르게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달려있어서 바르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눈가에 부종이 빨리 빠지는 것 같아서 아침에 꼭 발라주고 있어요. 저녁에도 발라요. 이렇게 눈가 쪽을 이렇게 발라주면 속눈썹 빠지는 것도 이 아이가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랑콤 베스트셀러죠? 제니피크. 얼굴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고성능 에센스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쓰면 정말 많이 제품 뭐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셔서 제가 쓰는 제품들 이름 아는 거는 가끔 표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저의 데이케어가 끝났습니다. 저녁에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관리할 때도 있는데요. 이런 괄사 같은 거 이용해서 목 뒤 풀어주고 머리도 좀 시원하게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바쁘니까 스케줄이 있어서 나가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저의 뷰티 노하우들 다시 공개할게요. 안녕. 그냥 뭐 앞에서부터 그냥 쓱 볼까요? 그럼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산에서 오이 이게 진짜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가?
칼집이 만들어야 뒤로 내고 텁텁해질까봐 이 몸만 따로 삶았어. 바지락 있긴 있는데 좀 더 났어요. 수육이 떠오른다. 양념장 넣을게요. 청양고추, 청고추, 홍고추, 청양고추. 비키 인형 소독해요. 입에 무는 거라서. 아, 이거 꿰매줘야겠네. 빛으로 가자. 이 인형들이야? 빛 인형들 소독하자. 빛 인형 소독하는 날. 인형 보고 있어? 네 인형들이야? 도마도 햇볕에 다시 말립니다. 햇볕 러버. 야, 라일락 파이어. 보여요, 라일락? 와, 원건이 파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문 많이 열어놓고 못 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방충왕 사이로 지금 들어간 것 같아. 미키야, 원건이 파리 빨리 우리. 원건이 파리가 이 사이에 들어갔어. 어디 있지? 원건이 파리 빨리 달리자. 마찬가지로 이쪽 팔삼은 몇째 짝이에요? 선수 셋째 짝. 너 일로 한 마디 해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야? 너무 잘 컸다 이 김첩아. 근데 꼬리를 둘이서 엄청 힘들어. 칠립이랑 비키랑 같이 찍어주기가 쉽지가 않네. 엄마가 좋아하는 칠리. 양귀비, 내가 좋아하는 양귀비. 양귀비, 수선화, 튤립. 와, 진짜 예쁘다, 언니. 스키가 이 인형 진짜 좋아하는데, 난리 나서 다시 꿰매야 돼. 안 돼. 꼬매고 놀자. 이 비키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동생이 다 난리가 났지, 비키야. 응? 그거 갖고 왔어? 이거 이거 하자고?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꼬매야겠다. 응? 걔 사냥개니까 사냥 본능이 있는 거야? 인형 지금 몇 개를 갖고 온 거야? 응? 반해질까? 어? 헐. 여기 뜯어졌네요. 오늘 숙제 끝.